머리로 하는 모든 힘이 길러진다고 보면 돼요. 집중력부터 해가지고 뭐 사고력, 논리력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서 생각하는 이 힘이 사업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혼자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라이브 방송 때 옹크트리에게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외에도 책 추천해달라 이런 대표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도서 추천회, 제가 책 소개를 좀 드릴 건데 14권을 좀 드릴 거예요. 14권을 전부 다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각 파트별로 제가 좀 묶어서 설명드릴 건데 그 파트 중에서 책 표지가 좀 마음에 드는 거 한 두세 권 정도 읽어보시면은 대표님들 사업에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저의 어떤 전략이 노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한데 좋은 책을 제가 또 추천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들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상품 업데이트하고 이제 막 가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무슨 책을 뭐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그냥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독서라는 거는 게임에서 패시브 스킬 같은 거예요. 패시브 스킬이 뭐냐면 막 화려한 스킬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으로 막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항상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스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가 약간 그런 거예요. 읽어놓으면은 상세 페이지 기획할 때, 광고 카피라이팅 쓸 때, 또는 상황 판단할 때 등등등 모든 분야에서 자동으로 발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독서를 여태 좀 많이 해오신 대표님들께서는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또 독서를 좀 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학습이에요. 학습. 너무 뻔한 얘기죠.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 부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글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이거 학습하는 거예요. 얼마에 학습해요? 1에서 3만 원 정도의 학습을 하는 겁니다. 가성비가 진짜 최고 아닙니까? 내가 읽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읽을 수 있는 게 책이거든요. 두 번째는 문해력이에요. 요즘에 MZ세대들 문해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뉴스에도 보도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사업할 때는 더더욱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세 페이지 멘트 짜는 거, 그리고 카피라이팅, SNS에 글 쓸 때, 그리고 유튜브 대본 작성할 때,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구성도 탄탄해야 되고 문장 구조도 맛있어야 돼요.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근데 이런 거는 순식간에 이렇게 탁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한 독서만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뽑아보자면 생각하는 힘이에요. 지금 라방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 중에서 독서를 많이 한 대표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생각하는 힘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머리로 하는 모든 힘이 길러진다고 보면 돼요. 집중력부터 해가지고 뭐 사고력, 논리력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서 생각하는 이 힘이 사업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배우는 입장에서 선생님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선생님이 제가 하는 사업의 모든 파트에서 전부 다 이렇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혼자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런 세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은 주말 있죠. 시간 내서 틈틈이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책 추천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오늘 세 가지 파트로 나눠봤어요. 글쓰기, 마케팅, 동기부여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부여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읽었을 때 되게 재밌었고 좀 감명받았던 책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나요? 첫 번째, 글쓰기 바이블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글쓰기 분야는 왜 읽었냐면은 글쓰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또 상세 페이지 만들 때도 멘트를 작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글쓰기 책을 좀 많이 구매를 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살짝 웃기는 글이 잘 쓴 글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좀 추천드렸어요.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 그리고 요거, 나는 말하듯이 쓴다. 요런 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좀 제일 좀 재밌게 읽었던 게 요겁니다. 마케터의 문장. 요런 책이에요. 전부 다 읽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파트를 굳이 나눠보자면은 이런 책이 있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글쓰기 전체적인 뭐 구성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이 있었고요. 또는 우리가 광고하거나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문장 문장별로 테크닉적인 측면에 가까운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대표님들의 입맛에 맞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글쓰기 연습도 따로 해보시나요? 아니요, 그건 안 해고 저는 이제 대본이나 이런 거 기획할 때 글을 그냥 계속 쓰잖아요. 그게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책인가요? 사실 다른 책들은 실전에 바로 적용한다기보다는 어떤 글짓기 할 때 쓰는 느낌이고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 방금 전에 두 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 관련된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는 이거 어떤 책을 좀 선정할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분 책 한 권이랑 그립,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게 왜 유명한지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요거는 진짜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립이라는 책이고 저는 좀 놀랬던 게 이 책 읽기 전에 그립이라는 개념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립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정도로 좀 재밌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비상식적 성공법칙 이것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왜 재밌었냐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저랑 좀 많이 닮아 있었어요. 부정적인 감정들 있죠. 그냥 대표적으로 그런 감정들이 동기부여나 지속할 때 힘이 된다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되게 짜증도 많고 화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폭발적인 힘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Keep Going. 요거는 어떤 책인지 다 알죠? 전 신사임당 주원규님의 책입니다. 동기부여 책은 근데 많이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읽으면은 진짜 동기부여가 되니까 읽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케팅 책. 옹프트리는 어떤 마케팅 책을 좀 읽었을까? 제가 마케팅 책을 찾아보니까 좀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표님들이 그래도 더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좀 선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갈게요. 컨테이저스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밑에 전략적 입소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은 사실 처음 읽었을 때 좀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이거를 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읽고 나니까 아 요런 식으로 좀 적용이 되는구나 생각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런 수학의 정석같이 표지가 이렇게 된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컨테이저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아 요거는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 요것도 쇼핑몰에 바로 직접적으로 접목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창업을 할 때 어떤 아이템이 있을 때 그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책은 제가 마케팅으로 분류를 했어요. 슈퍼노멀. 저는 이거 나오자마자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읽어봤을 때 마케팅서적으로 좀 분류를 좀 해야 되겠다. 좀 마케팅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슈퍼노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권은 이게 세트는 아니고 이제 시리즈물 같은 느낌인데 요렇게 이 세 권인데 이것도 아실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좀 접목시킬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그냥 기본이라고 해야 되나? 교과서라고 할게요. 필수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밌었던 거는 요거 트래픽 설계자. 요거가 진짜 재밌어요. 만약에 마케팅 서적이 100권 있다고 한다면은 100권 다 읽어보면 제일 좋겠지만은 내가 시간이 진짜 너무 없어 하면은 이거 세 개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면은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책이라는 거는 사실은 틈틈이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저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많이 못 읽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읽어야 되겠죠.